풍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풍나물에 어린 싹을 썰어 잎살과 섞어서 쓴 죽을 방풍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성소부부고 박허균 17세기 방풍죽이고요. 이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3. 산림경제 홍만서 18세기 4.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5.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6.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성소부부고 원문 방풍주 여외 가합 강릉 토다산 방풍 2월 토인승로 효적 기초와 영불견일 정영토미 자위필 반숙토지 후기비 이성욱 냉자완 반원이식지 감양만국 삼일불쇠 진속간 상품재호야 여후 재료산 시작지 불급강필 원심 번역문 나의 외가는 강릉이다. 그곳에는 방풍이 많이 난다. 2월이면 그곳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을 맞으며 처음 도달한 싹을 딴다. 곱게 지은 쌀로 죽을 끓이는데 반쯤 익었을 때 방풍싹을 넣는다. 다 끓으면 찬 사기 그릇에 담아 뜨뜻할 때 먹는데 달콤한 향기가 입에 가득하여 3일 동안은 가시지 않는다. 세속에서는 참으로 상품이 진미이다. 나는 뒤에 요산 수완군을 가리킴에 있을 때 시험삼아 한번 끓여 먹어보았더니 강릉에서 먹던 맛과는 어림도 없었다. 조리법 1. 2월에 방풍싹을 딴다. 2. 곱게 찌은 쌀로 죽을 끓인다. 3. 죽이 반쯤 익으면 1의 방풍싹을 넣는다. 4. 죽이 다 끓으면 찬 사기 그릇에 담아 따뜻할 때 먹는다. 조리기기 사기 그릇입니다. 문헌자료의 박해통고 원문 승로효적초생하 영불견일 정용도미작주 반숙토지 사비성호자완 온이식지 감양망구 삼일불쇠 번역문 이른 아침에 이슬 맞은 방풍나물의 연한 새싹을 뜯어 빛을 보지 않게 한다. 아주 곱게 찌은 맵살로 죽을 쓴다. 죽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나물에 연한 싹을 넣는다. 끓어서 부풀어 오르면 질그릇에 담아 따뜻할 때 먹는다. 입안에서 달콤한 향이 가득하여 3일이 지나도 향이 없어지지 않는다. 조리법 1. 이른 아침에 이슬 맞은 방풍나물에 연한 싹을 뜯어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곱게 찌은 맵살로 죽을 쓴다. 죽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나물에 연한 싹을 넣는다. 끓어오르면 질그릇에 담고 김이 나가면 따뜻할 때 먹는다. 입안에서 달콤한 향이 가득하여 3일이 지나도 향이 없어지지 않는다. 조리기기는 질그릇입니다. 문헌자료 3. 산림경제 원문 방풍죽 승로효적 방풍초와 영불견일 정영토미자 위수죽 반숙 투지후기비 이성오랭자완 반원이식지 감양만구 삼일불쇠허집 번역문 방풍죽은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갓 돋는 방풍이 싹을 햇빛 보지 않게 딴다. 먼저 엽살을 찧어 죽을 끓이다가 죽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을 넣어 소쿠라지게 끓인 뒤 사늘한 사기 그릇에 옮겨 담아 반쯤 식혀 녹는다. 입안이 온통 달고 향기로우며 3일이 되어도 기운이 줄지 않는다. 허성문집 조리법 1. 방풍싹을 햇빛 보지 않게 딴다. 2. 맵살을 찧어 죽을 끓이다가 죽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을 넣어 소쿠라지게 끓인다. 3. 싸늘한 사기 그릇에 옮겨 담아 반쯤 식혀서 사용한다. 입니다. 문헌자료사 농정회요 원문 승로효적 방풍초와 영불견일 갱미적죽 대반숙 투지 후기비 이성월행자완 반원이식지 감양만구 삼일불쇠 번역문 새벽 이슬을 맞은 방풍나물이 갓 돋은 싹을 따다 햇빛을 보지 않게 하고 맵살로 죽을 만들어 반쯤 익을 무렵에 방풍을 넣고 그것이 끓으면 차가운 사기 주발에 옮겨 담는다. 반쯤 식혀서 먹으면 입안이 온통 달고 향기로워 사흘이 되어도 향기가 줄지 않는다. 조리법 1. 맵살로 죽을 만들다가 반쯤 익으면 방풍나물을 넣는다. 2. 죽이 끓으면 차가운 사기 그릇에 담는다. 조리기기는 사기 주발입니다. 문헌자료 5. 고사신서 원문 속칭 병풍약죽 승로효적 방풍초와 영불견일 정영도미 자위죽 반숙투지 후기비 이성어린자완 반원이식지 감양만구 삼일불쇠 번역문 속칭 병풍약죽이라 한다.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방풍순을 따서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깨끗하게 빻은 맵살로 죽을 수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 그릇에 옮겨 담고 반쯤 따뜻할 때 먹는다. 달콤한 향기가 입안 가득하여 3일이 되어도 기운이 쇠하지 않는다. 조리법 1. 방풍순을 따서 다듬어 찢는다. 방풍순은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따서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2. 맵살은 깨끗이 씻어 불린 다음 빠 죽을 쓴다. 3. 죽이 끓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4. 죽이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 그릇에 옮겨 담는다. 조리기기는 사기 그릇입니다. 문헌자료유 해동농서 원문 승로효적 방풍초와 영불견일 적용도미자위주 반숙투지 후기비 이성냉자완 반옥이식지 감양만구 삼일불쇠 번역문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방풍순을 따서 햇빛을 보이지 않게 하고 정갈하게 빻은 맵살로 조수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 그릇에 옮겨 담고 반쯤 따뜻할 때 먹는다. 달콤한 향기가 입안 가득하여 3일이 되어도 기운이 쇠하지 않는다. 허성문집 조리법 1. 방풍순은 다듬어 씻는다. 방풍순은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따서 빛을 보지 않게 한다. 2. 맵살은 깨끗이 씻어 빻는다. 3. 빻은 맵살을 물을 붓고 죽을 수어 쌀알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4. 죽이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 그릇에 옮겨 담는다. 방풍죽이 식어 반쯤이 따뜻할 때 먹는다. 조리기기 사기 그릇입니다.
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식료찬유 전순인 1460년 배죽 소리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식료찬유 원문 치소와 심장 풍열 혼계번조 불능하식 소리삼과 도취즙 백미삼합 자주 임수카리즙 교화식지 번역문 소아의 심장에 풍열이 있으며 혼미하고 가슴에서 열이 나고 답답하며 안절부절 못하며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배 세 개를 빻아 그 즙을 취하고 흰쌀 삼합을 준비한다. 죽을 삶아 익으려고 할 때 배즙을 넣고 섞어 먹인다. 조리법 1. 배 세 개를 빻아 즙을 만든다. 2. 흰쌀 삼합을 삼합으로 죽을 만들고 배즙을 넣는다. 입니다. 백봉령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유 전순이 1460년 백봉령죽입니다. 원문 치산 후무소 고 욕수 이불 독수 백봉령 커피 말 반양 갱미삼합 이미자죽 반숙 하봉령 죽숙 이미식지 번역문 산후에 곳이 많은 반은 없는데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든 백봉령 반양 맵쌀 삼합을 준비한다. 맵쌀을 삶아 죽을 만드는데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백봉령을 넣고 푹 익혀 임의대로 먹는다. 조리법 백봉령 0.5냥을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만든다. 2. 맵쌀 삼합을 삶아 죽을 만든다. 3. 맵쌀이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백봉령 가루를 넣고 푹 익힌다. 입니다. 백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육지 보양지 서여구 19세기 초 백출약재죽 증손 백출산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단계심법부여 보양세로 인삼 백술 백봉령 진피 곽향 건갈 각칠분 목향 건생강 감초삼각 문, 우자, 수전, 불구, 시온복, 번역문, 단계 신법 부여에 이르기를 노쇠한 것을 보양한다고 했다. 인삼, 백출, 백봉령, 진피, 곽향, 건갈을 각각 7푼, 목향, 건생강, 감초를 각각 3푼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려 시간에 상관없이 따뜻하게 보관한다. 조리법 1. 인삼, 백출, 백봉령, 진피, 곽향, 건갈을 각각 7푼을 가루로 만든다. 2. 목향, 건생강, 감초를 각각 3푼을 가루로 만든다. 3. 1과 2를 물에 타린다. 입니다. 백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자백합이라고 하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백합죽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백합죽 임원신육지 서유구 1835년경
백합죽방 고사신서 서명 1771년 백합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원문 일명 신이화 화근 화백자위가 생맥일승 절밀 일량통 전수 번역문 일명 신이화 개나리꽃이라고 하는데 원화의 뿌리와 꽃이 흰 것이 좋다. 생 백합 한 대를 잘라서 꿀 한 양을 한 양과 함께 푹 끓여 익힌다. 조리법 1. 생 백합 한 대를 꿀 한 양과 함께 푹 끓인다. 문헌자료 2. 산림경제 원문 백합죽 생백합 개나리 불휘화 백자가 일승절 밀량 밀일량 동자숙 상동 번역문 백합죽은 생백합 한 대를 썰어 꿀 한 양과 같이 끓여 익힌다. 백합은 꽃이 흰 것이면 좋다. 동의보감 조리법 생백합 한 대를 썬다. 2. 1에 꿀 한 양을 넣어 끓여 익힌다. 입니다. 오늘 자료 3 농정회유 원문 생백합 1두 절세 동밀 1량 음숙 자죽장기 입백합 삼합동자 식지신묘 번역문 생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 한 양에 재워 숙성시킨다. 죽이 끓어오르면 백합 삼합을 넣고 함께 끓여 먹는다. 매우 맛있다. 조리법 1. 생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 한 양에 재워 숙성시킨다. 2. 죽이 끓어오르면 꿀에 재운 백합을 넣고 함께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 16지 원문 생백합 화백자가 일승절 밀일량 동자숙 안 증보도주공서 문 생백합 일승절쇠 동밀일량 음숙 자죽장기입백합 삼합자식 시차가상 구선신서 번역문 생백합 꽃이 흰 것이 좋은 것이다. 생백합 자른 것 한 대에 꿀 한 양을 같이 넣어 죽을 쓴다. 증보도주공서에서 말하기를 생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 한 양과 같이 섞어 음숙하여 죽이 막 끓어오를 때 백합 삼합을 넣고 같이 끓여 먹는다. 보아하니 이 방법이 더 상세한 것 같다. 구선 신은서 조리법 1. 생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 한 양과 같이 섞어 밀폐시켜 향이 배게 한다. 2. 죽이 막 끓어올 때에 위의 백합 삼합을 넣고 끓인다.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5. 고사신서 원문 생백합 신이 연화백자가 일승절 밀일량 동자숙 번역문 생백합 또는 신이 백목년 꽃이 흰게 좋다. 한 대를 썰어 꿀 한 양과 같이 끓여 익힌다. 조리법 1. 백합 또는 신이 한 대를 잘게 썬다. 2. 이래 꿀 한 양을 같이 넣고 끓여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 장어죽, 장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안자료 1, 식료차요. 6개가 식료차인데요. 전순이 1460년. 뱀장어죽, 뱀장어, 말리어라고도 합니다. 문안자료 1, 식료차요. 원문, 치력양풍, 가장복지, 말리어, 화오미, 이미자식지, 겸치일체, 풍질, 번역문, 역양풍, 목과 겨드랑이에 얼룩덜룩한 멍울이 생기는 병증으로 어루러기의 일종, 이런 역양풍 치료에 오랫동안 복용할 수 있다. 뱀장어의 양념을 한 다음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모든 중풍질환에 효과가 있다. 여기서는 오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념이요. 조리법 1. 뱀장어에 양념을 한다. 2. 양념한 뱀장어와 쌀을 넣고 삶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안자료 2. 식료차뇨 원문에 치제, 충심통, 다토, 사지불화, 말리오, 화오미, 이미, 자식지, 헌양문, 모든 기생충에 의한 가슴 흉통과 먹은 음식물을 많이 토하며 손발이 불편한 것을 치료하려면 양념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조리법 1. 뱀장어를 양념한다. 2. 양념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헌자로 3. 생려찬여의 원문. 치오신간습 풍비 상여수세자 말리오 화오미 이미작 식지 번역문. 허리 부위가 저리고 아프며 마비되어 몸서리 치듯 전열이 느껴지는 것을 치료하려면 양념을 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조리법 1. 뱀장어를 양념한다. 2. 양념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문안자료사 생료찬요 원문. 치습각기 말리오 화오미 이미자식지 최위량 번역문. 다리와 무릎이 붓고 다리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하여지는 증상을 치료하려면 양념을 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조리법 뱀장어를 양념한다. 2. 양념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56차녀 원문. 치제창 말리어 화오미 이미 자식지 번역문. 여러가지 부스럼을 치료하려면 양념을 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조리법 뱀장어에 양념을 한다. 2. 양념한 뱀장어와 쌀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6. 식료차뇨 원문. 치어인대하 일절풍질 말리오 화오미 이미자식지 번역문. 여자의 대하 및 일체의 중풍질환을 치료하려면 뱀장어에 양념을 하고 쌀에 삶아 먹는다. 조리법 1. 뱀장어에 양념을 한다. 2. 양념한 뱀장어와 쌀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버섯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를 불려서 굵게 채 썰어 참기름으로 볶아 물을 붓고 장국을 끓이다가 불린 쌀을 넣어 쓴 죽으로서 제주도에서 이런 요리법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 표고버섯으로 넣었습니다. 버섯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버섯 종류를 대입시켜서 죽을 끓이면 독창적인 버섯의 죽이 되겠습니다.
시편 두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편도 반근과 인삼 두 근을 가루로 만들어 물을 붓고 끓이는 뒤에 쌀을 넣어 쓴 죽을 편두죽이라고 합니다. 보리 범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가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익었을 때 훑어다가 찌어 쓴 죽을 보리 범벅이라고 하는데요. 경북지방에서 구황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리 오곡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를 깨끗하게 손질하여 갈고 밥, 콩, 조, 쌀 등을 조금씩 섞어서 쓴 죽을 보리 오곡죽이라고 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많이 먹었던 죽이라고 합니다.